내리놓은 거지. 아버지 내 생도. 야, 너 뭐야? 뭔데? 진짜 그런데? 야, 진짜 죽겠다. 야, 넌 내년 1등 해라. 그냥 가서. 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을 책임지는 새남자 생생 근육통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를 이제 초대빙을 한다고 했는데 또 이제 생각지 못한 사람이 이제 지원을 했어요. 심지어 아 지원자로 온 거예요? 지원자로 온 거야? 지원자였어요? 아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신 선수가 있어가지고 오늘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 이제 이신 선수가 나보다 몸이 좀 좋은 거 같아가지고 내가 뭘 알려줘야 되냐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가 기술을 알려주자. 일단 한번 모셔볼까요? 예. 자, 이신 선수! 아, 오시죠. 아, 어떤 마음으로 저희 지원하게 됐나요?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그 인주영 선배님과 인스타 보니까 엄청나게 운동 잘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윤준영만 보고 왔다. 내일은 포징 포징 내 핸도 저기 너? 이현도 이현도 아니야 이현도? 한 달 전에 미스터 코리아 또 일반부도 가고 몇 등 했지 이번에? 4등 했습니다. 4등? 그리고 또 이신 선수가 일반부 오자마자 미스터 크리스천? 네. 거기서 또 그랑프리까지 하고 뭐 내년에 목표 이런 게 있나요 혹시? 내년에 군대입니다. 아! 잠깐만 저 숙연해지는데? 잠깐만 오늘 제가 운동 빡세게 할 거예요. 렉데드리프트 한번 해볼까요? 렉풀 빨라 준영이 24살인데 막내가 한 명 있는데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구간 동작이에요. 구간 동작 하체의 움직임을 거의 줄이고 고관절이랑 등만 사용하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기본적인 세팅 위치가 동양인 기준으로는 무릎 아래 슈러그 하면서 날개뼈를 들고 모아주고 내려주고 이 상태에서 가슴 한 번 더 열어주고 그 다음에 복압을 빡 잡고 그 상태로 들어준 다음에 날개뼈를 제껴줍니다. 내릴 때 바로 떨궈주시면 돼요. 얘는 일부러 누르는 것 같지 않니? 힘의 차이입니다. 뭐라고? 사실상 이게 사람들이 이 억지 수축을 하려고 이렇게 뒤로 제끼는 게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제끼는 순간 이 중량이 날아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육으로 잡으려면은 딱 중립 위치까지만 가슴 열어주면서 복 빡 잡고 그대로 위로 골반 좀 더 넣어요. 오케이. 목 좀 더 들고 위로 그렇지. 합시다. 다 넣고 다시 이게 힘들죠. 앞으로 들면서 천천히 골반이 차렷한다는 느낌. 그렇지 이상해서 날개뼈 접어주는 거지. 다시 골반이 너무 안 움직인다. 허리가 너무 꺾여요. 원래 하던 스타일은 처음부터 이제 수축을 강하게 해주면서 올라오는 그렇죠. 스타일이고 지금 준영이가 요구하는 거는 좀 핀 상태에서 중립 맞춰준 상태에서 올라가다 그렇지. 마지막에 수축이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날개뼈 접고 오케이. 목은 이렇게 하지 마요. 네. 네. 정말 마지막에 접는구나 그냥. 이렇게 오케이. 또 봐봐 올릴 때 너무 또 느낌으로 올릴 때 또 여기가 너무 흉곽 들어져 있잖아요. 살짝만 들어줘요. 너무 제끼니까. 네. 오케이. 와 준영이 또 가르칠 때 진짜 완전 프로페셔널하네. 이거 진짜 진지하게 알려주는데? 진지충입니다. 할 때는. 데드리프트 몇 가지 드나요? 저요 180. 그래서 200입니다. 아, 시합 체중은 얼마였어요, 미스터 코리아? 77kg예요. 얼마 차이 안 나는구나. 식단도 하고 일반식은 한 끼나 두 끼에. 며칠 전에 맛있는 거 먹던데? 아니 나 하루에 한 끼 어제 못 드셨어요. 어제 뭐 먹었지? 우리는 기억 못 해. 30대 중반 되면은 뭘 먹었는지 내가 오늘 먹은 거 오늘 며칠인지도 몰라 나는. 아니 사설이 뭔지 보여줄게. 그 놀 때 그렇게 놀면 안 되고 그 봉을 봐. 싹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쫙 이런 식으로 자세 나온다. 땅 땅 악렵나. 그게 거의 쓰레기인데 이거는 지금 많이 약간 걸린데요. 그 걸린. 뭐예요 이거 이게. 너무 이거 진짜. 아 등에 팔. 그렇지 이거야 이거. 신호 없이 이거 써본 적 있니? 아니요. 어 그러면 써보자 오늘. 자 준영이 준비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야! 왔다가 다 팔았다 바로. 그 여자친구는? 여자친구요? 응. 여자친구는 없어? 네? 여자친구 없어? 지금? 여자친구 없다고? 네. 어? 확실해? 진짜 봐. 잠깐 아니 말 조심해야 돼. 맞아? 확실해? 아니 내가 엊그제 본 거 같아. 야, 본 거 같은데요? 이교시 잡기술을 이제 야 이런 거 알려줘도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잘 알려준 형도 있으면은 아 이런 근본 없는 애도 있구나. 그렇지. 이렇게 한번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살짝 말아. 말아요. 네. 시선 아래 보고 네. 약간 뒤로 끌어다 주는 느낌으로.
그 어때? 움직이지 뒤로, 말고 뒤로 그렇지 이렇게 뒤로 당겨줘. 이걸 하면은 네. 가오리 되는 거야. 그냥 손 위로 가고 봐봐 여기 어때 지금? 걸린 여기 걸려 있지? 걸리네. 이 걸린 거를 처음엔 눌렀다가 네. 뒤로 끌어당기는 거야. 이렇게 여기만 걸리게 계속 여기만. 자 지금 별 보이나요 지금? 손을 너무 아래로 내리면 안 돼. 포인트는 자 마지막에 자 내리다가 팔 살짝 구부려가지고 좀 더 위쪽에 타게 되게 이렇게 어때? 내가 보기엔 이게 이신 선수가 부족했던 약간... 부분을 거기라 생각했구나. 그치 나는 여기라고 생각해 지금.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치 이거 어떠니?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사실은. 자 무릎 꿇어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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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신 선수 남자가 아니네. 난 안 꿇었어. 아, 이번 저도 절대 안 꿇었어. 똑바로 세워서. 여기 그치 어떤 느낌이야? 생전 처음 느껴보지? 응. 자 여기 만져봐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만져봐 여기. 그치. 이거야. 신아 너 형 잊으면 안 된다. 형 이름 뭐지? 전현도요. 얘는 아직도 내 이름을 몰라. 누울 때는 팔 쭉 펴서 멀리 놓고. 이거야. 자 놓을 때는 몸 딸려가지 않게 이렇게 척추를 축으로 약간 벌어지는 느낌으로 세 개만 더. 하나 둘 그치 마지막 셋 오 이거야. 오 쉣. 와 느낌이 어때? 진짜 좋습니다. 제가 못 느끼던 거를 원래는 항상 여기 느꼈는데 그치 느꼈습니다. 위쪽 삼두랑 연결된 부분 거기가 이제 자극이 많이 갔을 텐데 네. 거기보다는 좀 그치 야 얼마 줄 거야? 열심히 해가지고 친구 집에서 잔대잖아. 잠깐만 내가 운동하는 손에 일자로 운동하는 발을 딱 일치를 시켜줘. 여기서 무게중심만 살짝 오른쪽으로 살짝 숙여주기만 하면 이거 맞아볼래? 이게 어때? 죽여? 네. 여기서 그대로 당겨주면 돼. 팔꿈치를 팔꿈치를 이렇게 맞아요 이거? 저절로 숙여줘야 돼. 와, 자 이쪽 발 이거 일치해주고 살짝 뒤로. 이신 선수가 아니, 완전 골반 끝에 붙어있네 그냥. 여기 근육 볼륨이 좀 떨어져서 너 그렇지. 형들이랑 1년만 같이 하자 운동. 내년에 군대입니다. 아! 덥죽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지 숨은 좀 나오는데 그렇지. 자 팔 좀 더 몸에 붙여보자. 굿! 꽉 눌린 느낌 나? 여기? 네. 여기가 눌려야 돼. 그렇지. 형님 맞죠? 야 씨. 근데 이게 다른 데보다 여기 지방이 있는 게 확실히 팔꿈치 조금만 더 몸쪽으로 이렇게 하부 좋다고 칭찬 옵니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게 뭔가 5도만 와 1번 진짜 좋다 이거야. 근데 등이 지금 펌핑이 됐어. 아 좋은데? 진짜 좋은데? 거기서 흉곽 살짝만 들어볼까? 5도만? 야 진짜 죽인다. 팔꿈치 좀만 더 들어봐요. 그렇죠. 그 상태에 날개를 누르고 와 이렇게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이게 더 넓어 보여. 네 더 넓어요. 더 이... 넓은 데다가 디테일도 더 좋아 보여. 등이 굉장히 좋은데 좋아요 진짜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포징 할 때 좁아져. 그러니까 이승 선수의 등 근육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 내가 보니까 등 근육은 엄청 좋아. 근데 그 승모근의 힘이 그걸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운동의 방법을 좀 다양화하면 바뀌지 않을까? 이거를 날개뼈 밀어내는 거 좀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거. 이거 날개뼈 양옆으로 밀어내는 거 이거 많이 해줘야 돼. 지금 뭐야? 등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직접 보면 알겠지만은 근육의 감 자체가 여기가 너무 세서 이게 안 나오는 것 뿐이지 중립 잡고 견갑 바깥쪽에 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상완을 이제 한번 돌려보세요. 아래로 하방회전해서 그렇지 그런 식의 운동들을 많이 해보세요. 대부분 똑같이 이렇게 같은 느낌으로 잡아버리니까는 이 오른팔은 바깥에 있고 왼팔은 안 나와요. 그렇지 같은 선상을 만들어줘야 돼. 옆에 더 들어오고 왼팔 더 빼줘야 되겠지. 이렇게 더 틀다 보니까는 뒤쪽에 있는 허리도 보여가지고 굵어 보이면서 그치. 뒤로 빠져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딱 잡고 골반 뒤로 또 빼줘야 돼요. 여기 허리가 안 보이게 그래서 이게 허리가 얇아 보이게 그렇지, 얇아 보이게 뒤로 빼줘야 돼요. 아 여기 앞벅지 라인이랑 뒤로 이게 팔이 파운드 이 라인이 대각선 모양을 만들어줘 예뻐요. 와 바로 이해했는데? 야 뭐야 얘 시선만 좀 앞을 보면 좋을 것 같아. 누워야 돼요. 뭐야? 나 오른무릎 좀만 굽고 이거 보이면 안 되면서 골반 틀어주고 더 틀고 일단 너무 여기 뒤로 너무 누워 있어요. 그냥 몸을 이렇게 틀면 되는 건데 시선 아래로 봐야죠. 이 상태에서 뒤로 살짝 누워주면 돼요. 더 들어오지 말고. 저녁 좀만 더 들어야 돼. 됐다.
이거 어려워. 이거 한 번에 절대 대는 사람 한쪽은 없어요. 견갑이 완전히 모여 있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 한 번에 대는 사람 진짜 없어요. 사실 릴렉스. 견갑을 바깥쪽으로 밀어주고 견봉을 들어서 이 어깨를 강조해주면서 찍어 누르면은 조금 더 프레임이 작아 보이지 않을 것 같아. 신아 너 크랩 하지 마. 이게 더 멋있어. 이거 훨씬 낫네요. 이신 선수가 성인부에 비해서 볼륨은 좋은데 프레임이 작으니까 계속해서 이 어깨 프레임을 살려주는 모스큘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야, 그치. 야 엄청 멋있는데? 이신 선수에 난 근데 좀 목표가 궁금해. 나이가 어리잖아. 예. 사실 나 21살 때 기억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지 난 생각도 안 했어. 그때 나는 맨정신인 적이 없었어. 맨날 술 먹었어. 그러니까 신 선수는 나중에 뭐 하고 싶어? 그 관장? 중국이랑 한국 스포츠 쪽에 피트니스 쪽 어깨 교류관 이런 문화 교류. 네, 문화 교류. 근데 스포츠 관련된. 네. 내가 진짜 좋은 거 배운 거 있거든. 권은구 선수한테. 네. 그거 한번 알려줘. 끝내겠어. 아, 그거. 내로 땅. 땅 바깥으로 한 다음에 위로 쭉 땅. 그렇지. 이거를 하는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마지막에 어깨 살짝 거상시켜가지고 딱 해봐. 마지막에. 그렇지. 넷. 오케이. 다섯. 이게 어깨 운동도 되는데 이쪽 부위 있지. 이쪽 부위를 바깥으로 빼주는 이 동작이 돼. 그래가지고 내가 권은구 선수가 위에 라인이 너무 좋은 거야. 포징 잡을 때 이거를 해가지고 좋더만 내가 보질까. 아. 야, 그렇지. 앞으로 가잖아. 잠깐만 나한테는 똑바로 가라고 해놓고서. 어, 운동 호흡이 진짜 깔끔해. 나는 호흡을 계속 보고 있거든 아까부터. 난 뭐 호흡을 하는데? 담배 냄새 나가지고. 아. 나중에 이제 신이 코리아 먹으면은 내가 이거 알려줬다고 해야지. 영상으로 남겨둬야 돼 이런 거는. 지금 후면이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이 볼륨감 좋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안쪽이 비어있어. 이 안쪽에서 뻗어나오는 거. 아. 근데 거기를 운동해주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그대로 들었다가 빠져나가게 이런 식으로 더 밀어주는 거. 이완. 그렇지! 이완을 좀 더 힘을 억지로 줘가지고 밀어서 빼주는 동작. 네. 이게 너한테 필요한 동작이야. 견갑은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더 길게 빼주는 거야. 와. 어때? 여기 지금 접히는 거 느낌 나니? 신아? 이거, 네, 네. 이거. 그렇지. 놓을 때 뺄 때 여기 잘 늘리는 거야. 신이 덤벨 들고. 덤벨이 갑자기. 네. 왜 그래 이거? 어? 덤벨 왜 이래? 아 이거야. 이거 들고 해야 돼. 여기 의자 따라가지고 11자로 똑바로 들어볼게. 오케이. 오. 여기서 든 상태로 상체 살짝만 세우면서 당길 거야. 그치. 어. 등이 계속 힘이 들어가 있네. 팔꿈치를 근데 지금 살짝 뒤로 빠지거든? 몸 옆쪽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여섯. 신이한테 필요한 이쪽 이제 수축에 이제 감 잡는 거. 자, 덤벨 좀 아래로 떨어지지? 너가 이 지지하는 힘이 약한 거야. 여기까지 들고 있어야 돼. 가슴 열고. 아~ 어, 이거를 괜히 잘 잡아줘. 힘든 게 아니네요. 야, 이게 좀 힘들어 이거. 진짜 장난 아니지. 야, 아까 랩풀도 260 하던 애야. 근데 이거 겁나 힘들어 이게. 백더블 잡아보자. 자, 나보고 백더블 잡아보자. 야, 너는 내년 1등 해라. 그냥 가서. 야, 이거 내가 이거 돈 받고 알려줘야 되는 건데 신이한테. 형님이 알려주셨네. 그리고 어, 너 알지? 내 이름 뭐야? 전 현드. 야. 좋다 신이. 오늘 다시 봤지만 보디빌딩의 미래야. 아, 미래야. 어때? 오늘 형들 오니까 많이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자, 거짓말 탐지기 있나요? 훈훈한 마무리를 안 만들려고. 안 받는. 아, 그런 게 어딨어. 난 이제 가가지고 랩풀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거짓말하면 혼나? 네. 오. 나 오늘 밤에 연락할 거다. 어? 아! 야! 왜요? 안 할 거지? 네. 운동해. 네. 다른 생각하면 안 돼. 아! 사랑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사실 신 선수 인스타에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아버지 생각하면 독한 마음으로 이거를 좀 막 치워하는 애들이 있어. 친놈들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 난 되게 싫어하거든 사실.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좀 해야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스스로의 약속이라고 해야 되나? 신념이죠. 신념. 신념 자체를 약간 희화시키는 거는. 맞아요.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맞습니다. 그런 애들한테 한마디 해줘봐.
부산으로 오세요. 부산으로 오세요. 부산으로 오세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네요. 이렇게, 입대하기 전에 한 번 더 올게요. 아, 와가지고 우리 그때는 같이 운동하자. 와, 네, 알겠습니다. 좋아. 감사합니다. 한번 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 귀엽다. 너무 너무. 지금까지 생생 교통이었습니다.